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탐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벽단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단기간 안에 한 13% 정도 좀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이제 전문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CD나 TV, 모니터, 그리고 노트북, 모바일용에 이제 들어가는 광학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외선이나 적외선 차단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그리고 건축용 민도필름 등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도 최초로 단열 차폐 필름 인증 획득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유일합니다. 희토류 대체 관련 특허만 해도 10개 여개 보유한 기업으로 미중 무역 분쟁 이제 발생 시에는 수혜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는 11월부터는 이제 삼성 퀀텀닷 디스플레이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과 함께 시장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좀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죠. 이런 시장일수록 좀 개별주들이 이제 단기간 안에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 대권 주자의 이제 인물주로 이제 편성이 되어서 충분히 테마 프리미엄으로 단기간 안에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모멘텀이 있고 거기다가 정치 테마 프리미엄 붙은 종목들이 최근 같은 경우에 단기간 변동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또 차트로 넘어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월봉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선을 이어보면은 이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하락 추세에 조금 붙으면서 나중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자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세를 보여준 다음에 단기 이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현재 같은 경우에 시장 때문에 많이 눌러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서 많이 흘러 내려온 부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보여주면서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이제 자금들이 소폭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세가 접어들 때 분할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브리핑 드리는 가운데에도 조금 시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이런 시세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행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240일선을 조금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인 1900원 라인을 조금 넓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단기 맞고 떨어졌던 윗꼬리에 매물이 있는 2500원에서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그 이후에 는 2,750원에서 2,8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상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